저의 자기소개. 무슨 말을 해? 아,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랐다. 막내고 8살 때 말레이시아 이민으로 전화했는데. 여보세요. 저는 유전적으로 이빨이 엄청 약해서. 아이패드 좋아요? 저 나중에 결혼하면 그 비디오나 촬영 이런 거 꼭 해주실 수 있어요? 나 소개 완료. 한 5년 뒤에나 저 혼자라도 결혼할게요. 근데 사실 저는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싶어요. 이제 제일 고급층에 보내드릴게요. 저는 그 또라이까지는 아니라서 저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맹그로브의 12월에 새로운 입주자 차차입니다. 저는 지금 학생이자 졸업 예정자이자 이제 맹그로브 커뮤니티 팀에서 지금 6개월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취미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 해요. 배드민턴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, 헬스, 운동이 거의 제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활발했고요. 어느 환경에 가도 저는 약간 적응할 수 있는 제일 저에겐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. 일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졸업시험도 준비해야 되고, 국가고시도 준비해야 되니까 일도 여기서 하고, 공부도 여기서 하고, 저는 여기 사는 건 너무 좋아요. 저는 이제 맹그로브에 입장했습니다. 제 방은 3층.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아침 식사하셨어요? 내릴게요. 오. 오, 외부 캐비넷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제 방 도착했어요. 옷걸이랑 여러 가지 사러 냉장고에 채울 수 있는 간식거리 사러 갑니다. 그거 귀뜨봉 냉면. 다음에 다들 와보세요. 아,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. 바로 건너편. 대박. 사람들이. 익숙해지자, 이선아. 자, 이제 옷걸이를 가볼게요. 제 방이랑 어울릴만한 색상으로 찾아볼게요. 검정색? 제일 낫겠죠? 내 옷걸이는 일단 다 했고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카드를 가져가세요. 징글벨. 이들 네 개로 구입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입주한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물품이 별로 없어요.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아침에 얼굴 씻고 양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바로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조금 두었고,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향수랑 립 제품이랑 이렇게 액세서리 조금 넣어봤고요. 여기 인테리어 컬러를 그냥 초록, 노랑, 흰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을 그냥 여기 넣어봤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캔들 있고, 냉장고에는 아직 뭘 삼진 못했지만 배고플 때 먹을 그냥 단백질이랑, 제가 진짜 파워에이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파워에이드 두 병 사놨어요. 그리고 위에는 냉동고인데 아이스크림이 조금 나중에. 옷걸이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좁은데 그 공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진짜 수납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화장실이 바로 앞이더라고요. 샤워실이. 이렇게 세면에서 한 샤워실을 써요. 샤워부스. 따란. 또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미니 세면대가 있어.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바로 손 씻으러 나오면 되니까. 화장실. 이제 제가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여기는 이제 각 방마다 난방이 있어요. 저는 40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 되겠죠? 아, 이렇게 한 달 살아가면서 정말 재미있고
그다음에 뜻깊은 한 달이 되고 싶고요. 하루하루를 정말 더 열심히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그럴 테니까 다들 많이 시청해줘. 내가 2편까지 나올 수 있게. 안녕. 여러분, 맹그로브 채널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차차였습니다.